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 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날씨는 안 좋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의 날씨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기 오늘 제목 저 보이시죠? 엔비디아 내가 주인공이다. 네, 한마디로 엔비디아 젠슨황의 말 한마디에 그냥 증시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최근에 너무 좀 저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조금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고 젠슨황 발언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김현석 기자님이 잘또 정리해 주셔가지고 한번 또 요약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조단위 투자로 CDMO 사업 본격화하게 원래 CDMO 하고 있는데 외부 거안 하고 이제 셀트리온 자체 물량만 하고 있었죠. 근데 스위스의 론자 세계 1등 CDMO를 겨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4년 후에 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뭐좀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능력 있는 기업이라 뭐 오히려 저런 결정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금 이라크에도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 참 이게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 물가를 낮추는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저렇게 저가로 밀어내니 뭐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그 조선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이게 아마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박 조사해가지고 그 벌금 같은 거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대선 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고서로는 방산 보고서 좀 많습니다. 종전은 악재일까? 방산주 열풍의 발언지. KB증권은 진짜 한번 폴란드를 갔다 왔어요. 이번에 그 전시회 있죠. 거기 갔다 오신 것 같고. 삼성전자, 또 폭스바겐, 노키아의 길을 걷는가, 또 현대로템. 두 개의 보고서가 있고요. 또 투자 전략 관련한 두개 보고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제 급등한 배경은 엔비디아 젠슨황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리스 부통령이 TV 토론 선전을 했죠. 그래서 어제부터 막 친환경주들이 올랐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선 확률은 트럼프를 좀 상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토론 전에는 트럼프가 더 우위였거든요. 52. 근데 이제 역전돼 버렸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유사하게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확실히 잡히긴 했어요. 근데 주거비가 안 꺾여요. 주거비가 0.5%나 올랐어요. 근데도 물가가 안 올라요. 크게. 그 얘기는 뭐죠? 다른 요인들은 다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주거비는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결국 꺾이겠지만 주거비가 어쨌든 올라가다 보니까 쟤는 좀 끈적끈적한 거죠. 그래서 B컷 0.5% 인하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이 아마 9월에 25BP 그냥 0.25% 인하할 것 같다. 8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를 주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50BP 인하를 원래 주장을 했지만 연준이 25BP부터 그냥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3개월, 6개월 연유라는 거는 이제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치를 1년치로 환산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계속 안정화되게 나오고 있어요.
밴드 리서치도 물가 구성 요소의 37%만이 8월에 월간 0.2% 이상 올랐다. 나머지 73%는 0.2 이하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가는 많이 안정화된 거죠. 오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젠슬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들 많이들 보셨겠지만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고객들이 화를 낸대요. 제발 좀 달라고. 뭐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수요 너무 많고 모두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예, 뭐 갖고 싶어 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 요즘 고객들이 더 감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나 봐요. 물건 좀 달라고. 예. 근데 이제 아무리 급해도 엔비디아가 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대안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부담은 된다. 클라우드 업체가 1달러를 엔비디아에 쓰면 5달러 같이 임대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걸 쓰면 그만큼 더 효용이 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서버가 비싸 보이고 렉 하나에 뭐 이게 서버를 이렇게 그 이게 연결한 그런 이제 렉 하나에 뭐 수백만 달러가 들고 있지만 수천 개의 노드를 대체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막 이것저것 연결하고 막 오래된 컴퓨팅을 옛날 거를 연결해 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엔비디아 거 차라리 칩이 비싸도 이 가속기 쓰는 게 더 오히려 크게 봤을 땐 싸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가속 컴퓨팅 받아들인 거 외에 선택지 없다. 엔비디아 기술은 기존 데이터 처리를 가속화하고 기존 기술로는 할 수 없는 AI 작업도 처리한다. 모델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건 첫 단계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본인 그 회사에 대한 좀 후한 평가를 했고 블랙헬이 4분기에 또 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생산될 거다. 예. 수요 좋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델 컴퓨터 있죠. 여기 창업자도 우리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의심했잖아요. 저게 뭐 세상을 바꿀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예. 근데 지금 AI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 이익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획기적 기술이 이걸 뭔가를 보여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AI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AI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이제 심리가 확 꺾이면서 갑자기 이제 AI 관련 좀 반도체가 날라 이제 급등해버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의 광역한 수요 지속 발언과 더불어서 블랙헬에 대한 대량 생산 언급이 나오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8%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 이 TSMC, ARM, 마이크론 뭐 다 동반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 해리스의 TV 토론 판정 승에 태양광주도 이제 폭등세를 보였고 예, 퍼스트 솔라, 뭐 솔라엣지 뭐 다 급등했고 전기차, 2차 전지 회사들도 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근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다 보니까 예, 이 해리스가 이제 이번 대선 TV 토론 좀 이겼다는 평가에도 상승을 못했어요. 토론 직후에는 마이너스 4%까지 급락 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빠졌고요. 자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제 조단위 투자로 CDMO 진출한다. 셀트리온이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 만든대요. 그래서 내년부터 조단위 투입해서 요 공장을 세울 계획이고 돈 많이 들어요. 장치 산업이니까. 4년 뒤에 가동하고요. 스위스 론자가 세계 1위죠. 네. 차세대 항암제인 또 항체 약물 접합제 생산 라인도 들어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 셀트리온 2002년에 설립할 때 CMO부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론자밖에 없었어요. 셀트리온하고 딱 둘이 했는데 바이오시밀러로 바꾼 거죠.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경쟁하기보다 세계 1위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으니까 중국 기업을 대체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셀트리온이 이런 이제 결정을 한 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천궁2가 이제 이라크에 수출한다. 천궁2는 그거죠. 이제 미사일. 네, 패트리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연내 이라크 수출 예정이 규모 큽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4조 원 규모로 한 번씩 공급을 했고요. 그 계약을 맺었고 이라크는 3.5조 정도. 아직 계약 맺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맺을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항공기와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이제 밑에 쏴가지고 요격하는 거죠.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거기에 다기능 레이더. 사실 요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공급하고 저 미사일은 LIG 넥스온이 만들고요. 거기 들어가는 뭐 이 발사대와 차량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기능 MFR은 표적 항공기에 대한 탐지 추적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핵심적인 기능이고, 무엇보다 천궁2가 좀 인기가 있는 게 가격이 쌉니다. 3분의 1, 패트리어트랑 경쟁하는데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발당 15억이 싼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패트리어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이것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철강 가격이 배춧값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철근값이 톤당 그 배추 도매 가격까지 거의 떨어졌대요. 네. 그 정도로 철강이 좀 공급과잉 상태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수요가 없어요. 헝다가 3년 전에 채무불이행, 우리 그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헝다가 이제 무너질 때 그때가 추석 연휴 때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채무불이행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막 꼬꾸라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철강 수요의 대부분이요 부동산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수요가 줄고, 또 중국 철강사는 생산량 감축도 많이 안 합니다. 자, 아니면 공급이라도 확 줄이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오히려 이제 공급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공급 가잉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중국의 이제 철강 수출은 지금 8년 만에 최대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돈이 뭐를 하죠? 밀어내는 거예요. 중국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 피해를 이제 다른 나라 제조업체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밀어내면 가격이 무너집니다. 철강을 지금 작년보다 20.6% 더 수출을 더 해버렸고, 많은 나라가 이제 이것 때문에 반덤핑 관세 부과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이제 수출하지 말란 얘기죠. 여론 제품 가격은 중국이 59만 원인데 한국 80만 원. 뭐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세계 2위 철강기 아르셀로미탈도 중국 때문에 모두 지금 한계 비용보다 낮아졌다. 칠레 철강기업은 이제 폐쇄한대요. 그 다음에 철강 수요가 부족하니까 철강석 최대 수출국 호주도 비상 걸린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과 유럽 걱정할 때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보면 이들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아져요. 그게 좀 이제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뭐 아무튼 중국과 유럽이 좀 살아나야만 또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도 좋아지는데 그게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은 오히려 밀어내기에서 더 좀 제조업 경쟁국들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요건 뭐냐면 이제 요런 이제 얘기 나온 지 꽤 됐죠. 근데 중국 정부가 2006년 2010년에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13년까지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점유율을 확 올렸어요. 미국 대선전 조사 결과 보복조치 발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원자는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로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선주에 상관없이 컨테이너당 $50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 부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테이너당 $50 내라 이거예요. 미국에 갈 거면 중국산 배면.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 조사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조사 결과 나오면 중국이 만든 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는 뭐 유럽이 운항을 하든, 뭐 예를 들면 HMM이 중국산 선박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럼 그것도 내야 돼요. 네. 저 $50를. 네. 아직 결정 안 됐지만 대선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유럽은 이걸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은 전세계 상업용 선단의 35%가 그 비중국, 중국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 선사가 운영하는 중국산 선박. 그러니까 전세계 상업용 선단의 35%가 중국산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인데 중국 회사가 아닌 회사,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회사가 운영하는 중국산 선박이 35%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들은 이제 미국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언급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벌금이 부과되면 이제 한국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중국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들 몇 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전은 악재냐? 종전은 악재 맞아요. 방산주한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무기 수요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어쨌든 러시아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방위비 지출 줄이긴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또 언제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간 끝나겠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계속 모스크바까지 지금 공격 시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거 보면 종전이 좀 다가오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쟁으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전쟁 끝난다고 방산의 하락이 시작될 거냐? 아니다. 단기론 부정적이지만 걸프 전쟁 이후 누구도 전쟁 날 거로 안 봤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전쟁이 터졌고 이는 종전과는 상관없다. 계속 이어진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 억지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 간의 방위비 지출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유럽은 무기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제 이런 그 뭐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전차 829대, 곡사포 634대 했는데 EU 전체 보유량의 30%가 그쪽으로 보내신 거죠. 그럼 나머지 공백은 어떡합니까? 메꿔야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이렇게 손실된 전차 수가 919대, 장갑차가 2464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1000대를 발주했겠어요. 1차 180대, 2차 180대, 이게 순차적인데 어쨌든 한국의 1000대, 탱크 1000대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또 루마니아는 54문의 K9 자주포를 발주했고, 그 다음 K2 전차 천궁도 아마 발주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러시아랑 맞닿은 지역들이죠. 노르웨이부터 핀란드 이런 국가들인데, 폴란드는 물론 이제 러시아랑 직접 닿진 않지만 예, 우크라이나 침공했기 때문에 여길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벨라루스인가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거예요. 옛날에 다 동유럽 있잖아요. 다 자기네 거 있잖아요. 사실 냉전 시대 어떻게 보면 자기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겠다는 또 심리죠. 예. 그래서 예, 전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주 국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기가 부족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전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도 진할수록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습니다. 폴란드가 제일 높아요. 루마니아 높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무기 수입은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생산 능력이 월 3-4대 정도 만든대요. 연간 4-50대 1년에 만드는 게 이를 월 20대까지는 올리겠대요. 근데 헝가리에 44대의 레오파드 전차를 이제 주기로 했는데 6년이 지났거든요. 발주받은 지 18대만 줬대요. 2028년도 인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저 유럽은 평화의 시대가 너무 오래 걸려서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방산업체들이 사실상 공장 가동도 안 됐던 거죠. 근데 뒤늦게 지금 브라보를 하려니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계속 공장을 뭐 가동시키고 있고 오히려 생산량을 2배 이상 증대시켰고, 예. K2 전차 인도량이 56대인데 연 25년대 96대,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0문 수준의 K9 자주포를 160, 향후에 240문까지. 그러니까 한국처럼 가격 좀 낮고 그 빨리 주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폴란드나 이런 나라 입장에서. 비싼 거 못 삽니다. 독일 건도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이제 이런 방산 구조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B증권에서는 폴란드를 직접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MSPO 이것도 한번 예전에 설명해드렸죠. 근데 이제 가면서 이분이 느낀 건 뭐냐면 폴란드가 왜 1000대나 전체 우리나라 K2 전차 사가려고 할까? 평지래요. 완전히 그냥 평지. 언덕도 없대요. 그럼 거기는 탱크가 위력을 발휘해서 탱크가 많을수록 뭐 산이 많고 이러면 탱크가 움직이기 되게 어렵잖아요. 산이 많으면 보통 이제 게릴라전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근데 중부 유럽 지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 평화잖아요. 평이야.
그러니까 이제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대나 사가는 걸 좀 비로소 이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비가 GDP 대비해서 무려 4.7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이 K2전자의 수출형 버전이 K2EX래요. 그게 있고 장갑차, 뭐 전차 모형 뭐 이런 것들 다 전시했고 또 무인 차량도 있습니다. 셰르파. 그래서 K2EX는 한국군에는 없는 원격 무장장치 소총 기관총 달려있죠. 요거를 통제 장비와 결합한 거고요. 아마 이 탱크 안에서 그냥 직접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티드론 제머는 그 드론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전파 방해해가지고 360도로 전장 상황 인식하고 하드킬 직접 충돌하거나 폭발력을 이용해서 드론 타격하는 건데 그러니까 드론 타격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한국군에는 없어요. 요 기능들이 여기 이제 폴란드 쪽 요쪽에는 특화돼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건 폴란드 협의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요게 그 바르샤바에 있는 신형 트램이래요. 트램인데 요거를 3358억에 수주해서 2019년에 다 이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 로템 작품이다 보시면 되겠고 요게 아까 RCWS인가요? 요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K2 전체는 저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이번에 유럽 쪽의 신형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하나그룹은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 공개를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잠수함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AIP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도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이제 기관인데 이걸 갖추게 되면서 3주 동안 잠항을 할 수 있대요. 물속에 3주간 있는 거죠. 통합 전투 체계도 있고 또 폴란드 방산기업 WB와 협력해서 천무 다연장 로켓 유도탄 현지에 생산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폴란드가 오르카 잠수와 프로젝트 하거든요. 여기에 일본, 스페인, 독일과 경쟁할 텐데 일단 폴란드 WB 그룹과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좀 참여해서 수주를 좀 딸려는 좀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꼭 수주를 했으면 좋겠고요. S&D 다이나믹스는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가 전차용 엔진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속기 결합해서 파워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K2 전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K2 전차 3차 양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4차 양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터키에는 이미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승우 연구원님이 어쨌든 이제 왜 안 좋은지 그런 것들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잘 적어주셨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 1분기에 1.9조였는데 6.5조로 증가를 했거든요. 예, 증가를 했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3분기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HBM을 뺀 메모리 수요가 안 좋대요. 거기에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도 안 좋고 그래서 3분기 반도체는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5.5조 원으로 후퇴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모바일도 예상보다 부진. 글로벌 스마트폰 이제 물건은 많이 만들어서 출하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생각보다 판매가 안 되면 재고가 쌓입니다. 이제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 노트북도 AI 노트북 나왔는데 우리 기대했잖아요. 생각보다 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 지갑을 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많이는 안 했어요. 만약에 저거 좋아질 줄 알고 증설을 왕창 했으면 또 공급과잉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 망가지는 거죠. 업황이 또. 근데 그런 건 안 했다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HBM이 여전히 좋다. 예. 이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 답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예, 분명 개선은 되는데 속도가 느리고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또 희망을 놓친 맞아. 왜냐면 PBR 1.1배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그냥 사이클 바닥까지 왔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업황이 망가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실적 레벨보다 증가율의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이 좀 꺾여버렸죠. 예, 보시면 수출도 올해 8월이 38.8%면 굉장히 높죠. 증가가 1월에서 7월까지는 52.9%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꺾인 거죠.
그리고 빅테크들의 그 설비 투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 막대기. 근데 증가율은 꺾인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제 불편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대선 앞둔 투자 심리 불안감, 시장 기대치 밑도는 실적 안내, 중국 소비의 광범위한 둔화, 상반기 재고 축적을 했던 PC와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서 생각보다 재고 조정 가능성, 반도체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고용 데이터, 미국 경기 우려, HBM 뭐 이 부분은 좋겠죠. HBM 수요의 지속적 강세. 예. 근데 HBM만 좋다 보니까 HBM이 이제 기존 생산 능력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기대치 대비로는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너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안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의 순다 피차이는 AI 투자 계속 안 하면 안 된다, 도태된다. 근데 반도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22년 사이클 봤잖아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이익이 망가지고 했던 거를. 예.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 이 하락으로 꺾이면 안 되잖아요. 아직 꺾인 건 아닌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 지출을 절제해야 된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이 굳이 무리해 가면서 뭐 공급과잉을 일으킬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더 확실해지면 지금 주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또 공감이 가고 이제 더 저런 악재는 다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면 이제 주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 그리고 그래서 PC, 모바일 이게 이제 실제로 판매가 잘 되는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수출 데이터 개선되는지, 예, 좀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지만, 예,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자칫하면 역효과 난다는 거죠. 미국 경기 둔화 우려. 근데 경기 우려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 둔화 우려 아직 남아 있고, 중국의 부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야 다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한두 달 정도는 좀 기간 조정 불가피하겠지만, 예, 이미 충분히 주가는 저점 레벨까지 왔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노키아의 길을 걷는 거 아니냐. 디젤 게이트에서 시작된 폭스바겐 그룹의 위기가 지금 BMW까지도 좀 번지고 있죠. 그래서 독일 공장 폐쇄까지는 아니래요. 보호를 했대요. 노조 반발 때문에. 주가는 10년 내 최저치. 중국의 전기차 경쟁이 밀렸어요. 유럽에서 1등 기업인데 수요도 안 되고 중국은 쫓아오고. 그리고 폭스바겐의 고질병이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크대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나 상각비가 비중이 23.8이니까 경쟁사보다 8에서 9% 높고 현대 기아보다 12% 높아요. 저라면 매출 꺾이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너무나죠. 이제 저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유럽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예, 중국 전기차를 이기기는 어렵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중국이 안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현대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혼다는 하이브리드 강자지만 유럽에선 점유율이 약해요. 포드도 하이브리드 하지만 유럽 점유율이 약하니까 폭스바겐의 좀 어려움을 아마 현대차가 좀 만회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나 저런 자동차가 어려운 걸 현대차랑 같은 급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현대차는 달라요. 미국에서 잘하고 유럽도 괜찮고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어 있고 인도도 잘하고 있고. 자, 그 현대 로템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포인트는 22년 폴란드에 이제 전차 수주 받았죠. 180대. 추가로 지금 180대 이상 하고 있고, 무엇보다 단가가 대당 250억이래요. 근데 독일의 레오파드로 이게 450억입니다. 훨씬 싸죠. 예. 성능에서도 차체가 가볍고, 민첩성도 뛰어나고, 기동성 좋고, 예. 승조원 피로도도 낮고, 분당 12발 사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산 해외 수주 공백, 실적이 좀 더딘 회복, 철도사 부진으로 좀 약간 부진했었는데 이제 악재는 모든 게 정상화 됐다. 폴란드 2차 계약 연내 마무리할 것 같고, 루마니아 수주도 좀 당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고, 특히 이 전차, 유럽에서는 전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확실히 유럽에서는 이 전차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중장기 전시가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퀀트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익 증가율은 올라가요. 어쨌든 올해 48% 성장. 주가는 안 갑니다. PER은 8.7배. 여전히 낮고 3분기 기준으로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3개월보다 높은 종목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효성중공업, 웹젠, 세진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건 그냥 퀀트로 뽑은 거니까 아 이런 기업들이 좀 이익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보셔야지, 여기 있는 것들을 뭐 그냥 다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업은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상단을 돌파한 거, 그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한국콜마 연간 예상 영업이익 상단을 돌파한 거, 올해 전체 그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PSK, 유진테크, 한국콜마고요. 최대 실적인데 최고 주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최고인데 과거 최고 실적 냈던 그때 당시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제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농심, 유진테크, 워닝머티리얼즈, 이스페타시스, 리노공업, 대주전자재료, LG전자, 셀트리온, 이오테크닉스를 좀 꼽아주셨고, 진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좀 적어주셨는데 LG엔솔과 BH가 진입했다. 미래 향후에 3년 성장률이 좀 높은 이제 기업인데 ISC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뉴페이스 이제 새롭게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나 실적 추정을 잡은 건데 GS글로벌과 한국토지신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증권의 신이치 연구원님은 이제 지수 반등에 베팅하면 반도체 아니겠냐. 현재 시장 아래 공포. 아래 공포는 리세션, 경기 침체 공포를 의식을 하고 있는데 예, 폭락장이 실제로 만약에 경기 침체 때문에 진짜 발생하면요, 코스피가 보통 15에서 30%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해당 시나리오면 빨리 줄여야죠, 주식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레벨에서 매수했을 때 성공률은 80%가 넘었대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낙폭했던 반도체로 집중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올해 매수분을 대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도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내용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공시 한번 보고 시장 마무리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공시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용 그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좀 하기로 했고요. 예, 어딘지 몰라요. 외국계 배터리 회사래요. 1.8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FNS 테크는 이제 반도체 부품도 하지만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장비라고 식각, 뭐 세정 장비 씻어주고 이런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아마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예, 수주를 이제 준 그런 상황이고, 유한양이 어제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 이번에 그 FDA 승인 받았죠. 그럼 승인 받으면 돈 받게 돼 있어요. 그 804억 원을 수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스코텍은 321억 수령을 받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예, 동아소시홀딩스 하나 있었고요. 신영자산운용이 이제 지분 5% 신규로 취득했다. 지분 5% 넘으면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신용자산운용이 5%를 넘겨서 지분 취득 신고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증시 한번 이렇게 그 급등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너무나 오랜만인데 급반등에 이제 성공해서 2.34% 올라,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3% 이상 급등하면서 그동안에 뭐 낙폭 따지면 아직도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요, 그 끝없이 하락하던 그 추세를 좀 벗어나서 모처럼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그 아직까지도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지금 뭐 적극적인 부분은 아닌데, 근데 종가에 샀군요. 제가 보고 있을 때만 해도 장 끝나기 전에도 매도했거든요. 근데 종가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이거 보시면 매도였죠. 매도 매도였는데 장 끝나고는 매수로,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매수한 게. 예. 그래서 정말 그동안 팔기만 하다 오늘은 근데 그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고 기관이 막판에 오히려 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반대로 흘러갔다. 또 오늘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동시효과에 서로 좀 약간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정말 오랜만에 샀고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그 전기전자, 그래도 보이시죠? 뭐 판지 아시죠? 삼성전자를 오늘도 딱 봐도 판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도 500만 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 부정적인 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또 하이닉스는 샀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약간 다른 움직임은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주식은 오랜만에 샀다. 그래서 증시가 급등했고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좋았고요. 로봇 관련주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진짜 올랐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원전주도 오늘 좀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에선 역시 하이닉스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PCB 업체 업종도 오랜만에 반등이고 아마도 낙폭 컸던 그냥 그 이 IT 업종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그냥 다 일제히 급반등 나왔고 OLED 관련주도 오늘 급반등세 나온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좋았고요. 의료 AI 쪽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새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좋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뭐 기가비스도 모처럼 한 9% 가까이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도 이제 애플이 뭐 폴더블폰 한다는 얘기가 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오늘 오랜만에, 최근에 뭐 워낙 안 좋았죠 이쪽 섹터도. 그리고 네, 교육주, 통신장비회사, 클라우드, 태양광. 태양광도 어제 좋았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에 일부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빠진 거 찾는 게 더 훨씬 쉬운 예, 그런 날이고, 조선주가 조금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오늘은 좀 부진했고 하나오션은 강세 보였습니다. 2차전지는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LG엔솔은 좋았지만 삼성은 뭐 조금 밀렸어요. 전체 흐름은 괜찮았고요. 배터리 쪽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는 좀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오늘은 다 반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처럼 아주 견조했던 기업들, 2차전지 일부 올랐던 거, 그 다음에 방산, 또 KT엔진 방어주로 좋았죠, 그동안. 그동안 좋았던 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SK 스퀘어, 현대 일렉트릭, 네, 에코프로머티, 넷마블, 한국항공우주, 포스코 DX,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해서 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급락했던 자동차도 하루 만에 되돌렸고, 코스닥은 더 화려합니다. 뭐, 시총 상위 기업 중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워낙 좋았죠, 그동안. 이런 기업들 몇 개 제외하고는 다 일제히 급등했고, YC가 이제 이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죠. 21%. 오늘 테크잉이 8%.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에요. 원익 IPS 7%, 솔브레인 홀딩스, ISC, 뭐 JNTC, 파두, 카페24도 오늘 11% 가까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나 최근 낙폭 컸던 기업들이 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기업들도 봐도 뭐 반도체가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거의 다 올라가는 장이에요. 이제 몇몇 특수한 상황 빼곤 그냥 오늘은 다 일제히 올라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산이 많이 올랐고 두산 에너빌, 두산그룹이 오늘 좀 유독 좋았고요. 근데 오늘 금호석유는 왜 또 8% 빠진 거죠? 제가 이게 찾아봐도 좀 잘 안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좀 금호석유는 또 참
이렇게 보시면 오늘 뭐 자사주 소각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사주 신탁 계약이 만료돼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죠. 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도를 했는데 글쎄요 뭐 더 한번 좀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고무 가격도 오르고 했는데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이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 안 빠졌죠. 뭐 남들 빠질 때 안 빠진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빠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호석의 하락은 좀 황당하긴 합니다. 예. 근데 한번 요거는 저도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혹시 알게 되면 내일 말씀드리고 펀더멘탈 상의 문제만 아니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혼자 빠지니까 좀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는 다 괜찮았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몇몇 특정 종목 빼고는 그냥 오늘은 그냥 다 올라가는 날이에요. 예. 오늘 한 상승 종목이 2,200개 가까이 됩니다. 2,500개의 기업 중에 2,200개 올랐으니까 다 올랐다는 거죠, 거의 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치 그동안 한국 증시가 눌려있던 그렇게 약간 조금 뚫리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걸 풀어줬고 또 금투세 문제도 요새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그 이소영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뭐 되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유예보다는 폐지로 가야 돼요 그냥. 예, 유예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폐지를 해야죠. 해서 나중에 다시 뭐 만들더라도 일단 지금은 폐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이 논란도 조금 이제 이 그동안은 강행 쪽이 좀 힘이 셌는데 지금은 최소 유예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이 생겨서 이게 코스닥 시장에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힘든 한 주가 끝나가고 내일은 이제 그 금요일이고 이제 연휴에 들어가니까 뭐 연휴 기간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연휴 끝나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FOMC가 바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변수고 사실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없어요. 당분간 또. 그래서 그냥 미국 증시는 왔다 갔다 하겠죠. 예, 할 텐데 뭐 미국이 또 너무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미국도 숨고르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해야 대선 이후에 또 이게 레벨업이 되지 뭐 그냥 또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쉴 땐 쉬고 오를 땐 오르고 이게 좋은 건데 미국은 또 최근에 워낙 부진했는데 젠슨왕이 말 한마디가 결국 시장을 살린 거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별개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뭔가 좀 바닥을 찍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배우기를 한 몇 개 좀 올릴 예정이긴 해요. 추석 때. 그래서 좀 뭐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뭐 금투세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예. 계속 좀 알려야죠.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계속 말씀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내일까지 이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하루 더 급등한다고 우리나라가 이상할 건 없는데 아무튼 내일은 오늘만큼 오르긴 당연히 어렵지만 예. 내일도 좀 강세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